15 단어인데 이 94년도에 이 한 여학생이 수업하는데 전혀 참여를 안 해. 눈동자도 잘 안 움직여. 근데 제가 참 애도 특이하다. 떠들지도 않고 그래서 여자애인데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. 걔가 어떤 애예요? 담임선생님께서 일하시다가 교무실에 일하시다가 잠시들 쳐다보니 600명 중에 597등이요. 그리고 다시 자기 일보시.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? 공부 못하니까 신경 쓰지. Let me go, let me go, let me go. 지혜가 목소리인데, let me go. 그 제가 지나가다가 얘 연습장을 봤는데, 뿅! 만화가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래서, 너, 네가 앞으로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, 만화로 표현해라. 그때 그 다음날로 그렸어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눈을 보면 그려.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똑같아요. 감각이 되거든. 그 이걸 칭찬해준다고 이렇게, 이렇게 지운 거예요, 제가. 지우고 복사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나눠줬어요. 그전에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영어과에서 플래시 카드가 좋다고 해가지고 마분지 있잖아요. 마분지를 이렇게 절반 잘라서 그걸 매직으로 몇백 단어를 다 썼어요. 그 교생 지도서에 카드를 넘기면서 읽는다. 그럼 애들은 따라 읽는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읽었어. Elephant, bicycle, 어쩌고. 근데 각본대로 또 안 돼. 나 혼자 읽고 있어. 뭐가 이래? 그 굉장히 힘들 때였거든. 근데 이걸 딱 나눠주고 풀어라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. 애들이 그거 품이라고 전부 다. 심지어 그날 제가 은혜를 받은 게 교실 안에 시계 소리가 들려. 애들이 이거 품으라고. 그래서 아 대박이다. 이것도 뭐지? 그래서 자 다 푼 사람 나와서 건빵 두 개씩. 네, 애들은 그래서 그날부터 이런 학습지를 그날 배울 단어 16개 지금 16개입니다. 그날 배울 단어 16개를 공부하고 본문 수업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애들한테 나와서 건빵을 두 개씩 먹으라고.